오늘은 전남 여수시의 여수 객각기 옷코스인 하태 객각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수 객각기를 옷코스인 하태 객각기는요, 여수 객각기를 옷코스로 여수시 남면 하태리 치끝에서 출발해 마적, 멀전, 덕정항, 묘두, 꽃머리산, 뻘금을 거쳐 하태대교를 건너 덧산 예교에서 끝나는 총 5개 구간으로 이루어진 코스입니다. 하태 객각길은 비렁길과 소나무 숲길을 걷고 허젓한 어촌마을을 통과합니다. 꽃머리산에 오르면 돌산, 남면, 화전면, 화양면 등 사방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으며 발 아래로 하태대교를 볼 수 있습니다. 하태도는 2015년 12월 돌산도와 다리로 연결되면서 섬의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여수와 이어진 돌산과 연결되었으니 육지로 편입된 것이죠. 정말 바다가요?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아, 식농골이 온 산을 덮어버렸네요. 앞에 보이는 섬은 상당히 큰데요, 대행 간도라고 합니다. 태초선가 봅니다. 적은 반드시 네 앞으로 온다라고. 트레킹 길은요, 그렇게 오르내림 없이 지금 완만하게 지금 숲길을 좀 걸을 수가 있습니다. 멀리요? 월정항 방파제가 보이는데요. 아, 담쟁이들이요? 나무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어요. 아, 이제 월정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월정항 방파제 왔더니요, 예, 차박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월전항 바로 앞에는 또 나발도라고 합니다. 저 섬이 낚시하러 오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차들이 좀 엄청나게 지금 주차되어 있는데 낚시배도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보니까 어성초하고 양파, 마늘을 이렇게 널어 놓으셨네. 둘리길 걷는 데 있어서요, 자주 볼 수가 없거든요. 오늘 또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서 막걸리 먹을 때가 참 좋았는데요. 병자를 지나서 계속 진행하면 월전 대합실이 나오고요. 이곳은 또 화장실도 좀 마련되어 있고요. 잠시 또 포장길 좀 갔네요. 아, 좌측으로 가라고 좀 표시가 좀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 아주 숲이 우거져가지고 완전 숲속 터널을 걷습니다. 완전. 무엇은 또 바다를 또 내려갈 수 있게 또 나무 데크길을 또 만들어 놨네요. 옆에 섬은 나발도랍니다. 나발도 바닷가 좀 내려가서 쉬었다가요, 이제 또 다시 트레킹 시작합니다. 야, 갑자기 전망이 확 트이는데요. 아우, 미니 해수욕장도 보이는데요. 덕정항 마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밭들이 다 무거워버렸네요. 이제 묘두를 가리키는 또 이정표가 지금 나타났네요. 덕정항에 왔더니요, 그래도 편의점도 있습니다 이곳에. 아, 식사 준비 안 하셔도 되겠네요. 샌드위치도 다 있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이 배들은 물 들어올 때까지는 꼼짝 말하네요. 네, 포구 끝에 지금 또 입구가 있거든요. 끝에까지 오셔서 가시면 됩니다. 많은 분이 안 오셔서 그런가 몰라도 이제 막 칙이 길을 많이 덮어버렸습니다. 아주.
이렇게 전망 좋은 곳이 나옵니다. 완전 바다가 그냥 호수입니다. 호수 진짜 온통 아주 칡넝크에 덮어버렸네요. 아주. 아 이쪽은요 지금 물이 빠졌을 때는 바닷가로 갈 수가 있고요, 물이 들었을 때는 산길로 가야 된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물이 차가지고 산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뮤드 마을에 왔는데요. 뮤드는 고양이의 머리라는 뜻이랍니다. 물이 빠지면 걸어올 수 있는 그 뮤드 해안가였는데 지금 물이 약간 애매하게 차가지고 길이 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하태대교도 이제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깃배들도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뮤드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요 포장도를 따라서 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뮤드를 한 바퀴 돌고요 지금 저희들은 쭉 지금 포장도를 타고 한 200m 정도를 다시 이정표에 있는 곳까지 나가야 됩니다. 자 이쪽에서요 꽃머리 정상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좌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측은 도로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양쪽 철쭉길 쭉 따라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진짜 힘드니까요. 말도 막 꼬이고 모든 게 꼬입니다. 아주. 아 마지막 꽃머리산을 향해서 피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꽃무이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또 나타났거든요. 씩씩하게 한번 올라가 봐야죠. 그저 웃지요, 웃어. 꽃무이산 정상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꽃무이산 정상에서 바라본 다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름처럼 산도 이쁘지만요. 아 다들 모습 하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곳으로요 탐방로가 있었는데 지금 완전 막아버렸습니다. 상당히 급경사하고 좀 위험해서 그런 것 같네요. 이 어마어마한 계단을 또 내려가야 됩니다.